불꽃이여, 승리를 밝혀! 클레어, 벨벳? 어딜 간 거야? 설마 성물을 찾기 위해 비석을 만진 거야? 이 흔적은 역시 이 비석을 통해서 넘어갔어. 선조들이 비석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, 난생 처음 보는 광경. 묘한 기분이군. 확실히 다른 세상이야. 엘리드에선 본 적 없는 풍광. 너희들 어디 있는 거냐? 대자하니 친구들을 찾고 있는 것 같네. 미녀 엘프 둘, 맞수? 고양이? 두 발로 걷고 말도 하네? 소인 처음 보시나? 거참, 아이, 찾기 싫으면 마셔. 미안하오, 처음 보는 것 같아서. 아, 그런데 엘프를 봤소? 봤지. 그렇게 예쁜 여인이 둘씩이나 있었는데 못 봤을 리가 있나? 예쁜가? 뭐 어쨌든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? 엘프의 성물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. 해변에 난파선이 있는데 거길 알려줬수. 난파선 안 어딘가에 엘프의 성물이 있다고 예전부터 전해 내려왔었거든. 성물? 예, 관심 끄라고 했는데 또. 혹시 어딘지 안내해 줄 수 있어? 아, 그건 내가 좀 바쁜데. 근데 혹시 싸움 좀 하슈? 싸움이라? 안전은 맡겨주시오. 난 엘리드 최고의 용사니까. 엘리드? 뭐 아무튼 그건 보면 알겠지. 그렇다면 같이 가드리지. 따라오시오. 웬 놈이 겁도 없이 난장판을 만드는 것이냐? 죽여! 성물의 위력은 알겠다. 클레오와 벨벳은 또 다른 성물을 쫓고 있겠지. 성물에 대한 정보를 찾아 움직이면 두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야. 반드시 함께 돌아갈 테다. 클레어, 벨벳. 상관없겠지. 여기서 머무르는 시간은 길지 않을 테니까.